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시흥에 있는 써니다육입니다. 창다육을 전문으로 사장님께서 키우시는데요. 오늘도 창다육 세트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써니다육의 다육들은요, 포트채, 분갈이 다된 거예요. 뿌리 지금 다 잡았거든요. 이거 스타부스 같은 경우에도, 다 잡은 거라서 그대로 키우셔도 되시고, 그냥, 뿌리까지 다 해서 떠서 다른 화분에 옮기셔서 키우셔도 되세요. 흙이 다육이 전용토로 심어진 거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풀분에 심어진 것은 이렇게 지금 세트로 해서 수량이 더 많이 있지만, 이쪽으로 보면 이건 이제 화분채 사장님께서 자구를 떼어갖고 이렇게 뿌리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들어가셔서 키우시는데 분채 배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세트로 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이거 완전 최저가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1번부터 해서요, 14번까지, 발화촉진제까지 해서 14번까지 있네요. 보시고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으면 한 10종 구성으로 돼 있고요. 좀더 크고 중 사이즈들은 둘레 6, 7종, 그리고 완전 대품은 4종이나, 둘레 6, 대품은 4종으로 되어 있네요. 품종도 고급이지만 사이즈도 좋고, 크기도 좋고, 목둥이들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요. 그런 거는 그래도 4개에 6만원 세트면요, 하나에 2만 얼마대밖에 안 돼요. 엄청 크거든요. 대품이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선택 번호로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10개 중에서 여러분 한뭐 하나, 둘, 3개 정도는 다른 거로 품종을 교체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키우게 있는 게,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리고 레드 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질리언이 있어요. 그럼 요세 개는 있으니까, 저한테 없는 품종으로 교환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사장님께서 사진이나 아니면 품종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좋으세요. 1번부터 해서 14번까지, 번호 순대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세트 가격 모두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고요.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포트채 배송이 돼요. 아시겠죠? 1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먼저 10종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허니 핑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핑크하게 색을 올려주는 허니 핑크. 폴분 사이즈는 11.5cm 정도 되는데 11cm라고 할게요. 그럼 내경이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허니 핑크. 핑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 전체적으로 다 핑크색을 내주면서 초토끝이 약간 더 진한 보라색으로 내주는 허니 핑크. 동글동글한 환하로 바뀝니다. 키우시다 보면. 헬리오스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네요. 이거는 포트 사이즈를 넘었죠? 이렇게 12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가, 보다 더 넘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손톱이 이렇게 긴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길죠? 길고 나중에 노랗거나 빨간 피멍을 해서 빛감을 더 진하게 내주는 헬리오스. 입장이 노랗게 바뀌는 걸 저희가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헬리오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인데, 오, 얘는 신상이네요. 사랑이, 오, 보라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나 있고요. 창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다육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소똑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이 내주는 사랑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요 아이, 아이고, 저도 처음 보는 품종이네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엘콘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힘줄 같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그거일 거예요. 아마. 물이 흐르는 그런 줄기 같은? 그런 거갈 거예요. 이렇게 핏줄이 있는 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육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남성적인 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엘콘입니다. 이것도 포트 사이즈보다 훨씬 크고요. 프랭크 스퍼클론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있습니다. 한 6, 7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지는데, 요 아이는 대형적으로 큰 나이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큰 대품의 프랭크 스퍼클론에서 나온 자국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런 거 보시면, 이렇게 뿌리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키우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 대품으로 크는 아이, 동글동글한 환엽이고 진한 빨강색으로 빛깔을 내주죠. 이 아이도 통통 환엽으로 바뀌는 아이예요. 그리고 제니퍼가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은 안 나왔지만, 이 아이도 살구색 빛감과 함께 빨갛게 피멍으로 물을 들여주는, 손톱끝이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예요. 제니퍼, 펄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 2두로 되어 있는 아이 들어가 있고, 마제스타입니다. 마제스타도 지금 애기예요. 사이즈는 입장 이제 개수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지름으로 쟀을 때는 포트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애기입니다. 아직 보시면 여기도 뿌리 잡아 놓은 상태로 이대로 키우시면 돼요. 지금 뿌리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잖아요. 그럼 창들 물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돼요.
그러면 아주 폭풍 성장을 할 건데, 대신 물 빠짐은 있겠죠. 물을 먹게 되면 다육이가 물을 살짝 뺍니다. 그러다가 물이 마르면 또 진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보니 변이 금이 있어요. 금, 산발적으로 하얗게 금이 보이시죠? 요건 에보니 변이 금입니다. 지금 금값이 정말 착해져가지고, 금이라고 해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 다육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보니 변이 금이고, 모닝스타, 이렇게. 요 아이도, 오, 애기죠? 보시면. 이렇게 빨간 빛깔이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고요. 첼로. 첼로는 소뚝 길이가 이렇게 긴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진한 빨간색으로 물을 들여주는 첼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1번 세트예요. 2번 세트입니다. 2번은 마그마.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마그마. 요것도 똑같이 11.5cm 포트입니다. 진리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 다음에 블랙킹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보시면 짝짝 더 무슨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애기이긴 한데, 요 아이도 보시면 붉은색으로 빛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새엽 에보니인데 이제 입장이 좀 가늘고 길다. 그래서 새엽 에보니고요. 보라색에 지금 소똑 끝에 물듬이 살짝 보여집니다. 루비 화이어는 맑은 옥색으로 이렇게 빛감이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도 소똑 끝만 빨갛게 되면요, 너무 이쁘고, 입장은 요렇게 색깔을 내는 아이들의 입장은 연한 노란색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루비 화이어. 그 다음에 블랙 사바스가 진빨강, 블랙으로 가까운 색으로 바뀌어지는 아이예요. 블랙 사바스. 그래서 블랙 사바스 와이도 동글동글 입장 환영으로 바뀌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키우다 보면 레드 다이아몬드는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11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레드 팁이 있는데요. 요 아이도 지금 보시면 라인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소뚝 끝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이고요. 스포 히어로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아이도 보시면 안쪽으로 보면 펄감이 좀 있습니다. 있고, 라인은 지금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는 거고, 스프레드 마리아가 이렇게 뾰족한 입장 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철화로 갈 가능성이 큰 아이. 스프레드 마리아도 완전 진한 빨강으로, 물을 이제 뭐 전체 물듬보다는 그냥 군데군데 물, 피멍으로 해서 내면서 끝에 손톱과 라인을 진하게 그려준 그런 창들이 거의 물듬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수영은 약간씩 다르죠? 요거는 2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 오, 이뻐요. 로또가 들어갔어요. 오, 사이즈도 좋고요. 아, 입장수도 굉장히 빼곡하게 잘 차여져 있네요. 이렇게 윤기가 나는 아이. 이 아이도 젤리화처럼 굵게 빛이 납니다. 이거는 로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풀분 사이즈, 11cm 정도 되는 풀분이고요. 멕시코 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오, 뾰족한, 이제 막 성장을 정말 하고 있어. 탄력을 받은 아이 같고요. 로라클론, 오, 고급 명품이죠. 로라클론은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 동글동글 한약으로 바뀌고요. 오, 사이즈도 좋습니다. 요 아이 들어가 있고, 오, 벨이라는 아이인데, 물든 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선명한 빨간색으로 빛감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죠. 요 아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르마는, 자체적으로도 이 아이도 붉은 톤으로 색깔을 내주는, 윤기도 아주 잘잘잘 흐르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파데마입니다. 그 다음에 에보니 SP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약간의 근육질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길어지고, 얘도 성장을 지금 막 타고 있는 것 같고, 레드 와인은 맑은 이제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 색깔이 되고 두리뭉실하게 크는 아이, 꽃봉오리처럼 크는 아이예요. 전체적으로 맑은 빛감 나오면 진짜 이뻐요. 레드와인. 레이첼입니다. 레이첼은 아주 입장이 길고 가늘게 약간 뭐라 하지, 하늘로 솟은 것처럼 되어 있죠. 이 아이도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 보시고요. 링고스타, 노랗게 빛감을 주는 아이죠. 이 아이도 들어가 있고, 루비 화이어도 보시면 이렇게 수도 끝이 빨갛게 되어 있죠. 이 아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10종으로 해서 3번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1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부터 볼까요? 오, 스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환엽 스텔라네요. 진 보라색으로 빛감 아주 진하게 내죠. 얘도 제가 전체적으로 색깔 나온 건 못 봤는데, 끝에 부분과 입장이 뒤에와 생장된 부분만 빼고 거의 다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든 건 봤는데요. 그렇게 물을 들여주면 더 이뻐요. 전체보다는. 스텔라는 한약이 특징입니다. 아주 뾰족한 손톱이 길게 있고요. 지금 손톱이 좀 안쪽에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서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엽 스텔라, 그 다음에 마리에타.
와, 이 아이도 좀 비슷해요. 느낌이 한엽 스텔라랑 마리에다가 이 아이도 넓은 입장을 가지고 동글동글하고 봉오리처럼 얘도 안쪽으로 모아져요. 꽃봉오리처럼. 그러면서 빨간색이 피멍을 내주면서 물듬이 있는 아이 마리에다가 있고요. 블랙킹이 있습니다. 블랙킹은 분홍색으로 지금 빛감이 나오려고 이렇게 지금 살짝 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포트 사이즈랑 거의 비슷 맞먹고요. 보셔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는 작아도 굉장히 달궈졌네요. 한 7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엘콘도 들어가 있어요. 엘콘도 철화도 있지만 이렇게 생얼굴도 있어요. 이 아이도 남성적인 매력이 있죠. 이렇게 근육질러 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가운데 볼록 올라왔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제스타 얘는 철화네요. 철화로 되어 있는 마제스타도 뾰족한 손톱이 특징. 폭발 화산 철화 수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예요. 요거는 마제스타 철화고요. 난 루비 화이어 여기도 있어. 말개톤 빛감 지금 물이 안 나왔어도 그렇게 보이죠. 다른 거 비교되시잖아요. 보시면 요거 루비 화이어. 그다음에 토카타라는 품종인데요. 요 아이도 끝에 손톱이 붉게지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블랙 펜서. 이 아이 빛감이 많이 나와 있죠. 뒤에 빨간색 빛감이 되고 있고 이 아이가 가을 되면 연한 핑크로 바뀔 거예요. 아마도 사이즈도 좋고 묵둥이네요. 블랙 펜서가 있고 그다음에 라테일 철화인데 라테일 철화. 라테일 철화가 좀 가격대가 나가는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라테일 철화까지 해서 이거는 4번 세트예요. 여기 10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번입니다. 5번은요, 여기 골드 동문이, 우와, 이 아이는 완전 짱짱이 달궈져서 짧고 통통하네요. 그리고 아주 통통해요. 진짜 통통하네요. 이두로 되어 있는 이 아이 골드 동문. 골드색과 함께 빨간색으로 빛감 내주면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골드 동문. 나탈리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포트 사이즈와 거의 똑같죠? 끝에 손톱 살짝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고, 이 사프란 블루, 얘는 전체적으로 다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준 아이예요. 전체 다 그렇게 되지만 가을 되면은 온통 다 빨강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나오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르시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묵은둥이네요. 노란 빛깔이 살짝 올려져 있죠. 빨간 점을 딱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고요. 그 다음에 육종 마리아. 뒤에 보시면 애교스럽게 이 아이도 물든 붉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11cm 정도 되는 포트에 등이 신겨져 있고요.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이 아이 육종 마리아고요. 유럽 배선 금이 들어가 있어요. 배션 금. 금종자들 이렇게 카사노바 금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아주 펄감 금빛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7,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사랑이가 있는데 이렇게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네요. 여기도 사랑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색으로 입장색을 내면서 끝에 손톱 붉게 불을 들여주는 가짝 펴진 끝에 입장이 뾰족하죠. 그게 특징이에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손톱 길이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번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 10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프랭크 스포클론 여기는 2두가 들어가 있어요. 군생 좋아하시면 2두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소노라. 소노라도 이렇게 보시면 넓은 짧은 길지는 않는 손톱이고요. 보셔요. 짧고 통통하게 지금 다져져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애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마리에따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펴져 있습니다. 물을 좀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블랙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보다 작죠?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멍과 얼룩이 이렇게 져 있고요. 빛감은 보라, 진한 보라로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뒤에 보신 붉게 물이, 창 뒤에 물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마그마라는 창이고요. 에보니 SP. SP. 이 아이는 포트보다도 사이즈가 크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얀 펄감들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이 아이도. 허니 핑크. 앞전에도 있었어요. 이것도 핑크색으로 빛감이 되죠. 허니 핑크 들어가 있고. 이 아이는 레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진핑크의 색깔을 내주는 레종. 나중에 여기는 길지만, 입장이 길지만, 이 아이도 동글납작하고 입장이 좀 다른 건 창에 비해서 얇은 편이에요. 레종입니다. 레종 들어가 있고 로또가 여기는 노랗게 생겼네요. 이거는 노랗게 빛감이 나온 로또고요. 이렇게 지금 묵은둥이로 해서 로또도 있고 첼로 손톱 긴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요 아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6번 세트 만들어져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래서 포트 사이즈가 15cm예요. 7개 수량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뭐가 들어가? 오, 이건 산타 마리아. 너무 이쁜데요. 돌기가 살짝 올라왔고 펄감도 너무 이쁘고요. 안쪽 보시면 생장점 부근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봉필이 나오는 아이네요. 산타 마리아 금 15cm 포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로라클론 요도 사이즈가 좋죠.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로라클론도 뿌리 다 잡은 아이 그대로 부트채로 보내드리니 받으셔서 그대로 키우시면 보라색과 화대배 로라클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베르베르가 아이고 이거는 포트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더 크죠? 확인되시죠? 안쪽 보셔요. 생장점 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아주 잘 살아있다는 것을 생장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베르베르 빨갛게 물을 내주는 아이인데요. 사이즈 중사이즈고요. 와 이거 로또네요. 세상에나. 요거 지금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시는 거 로또 상당히 고가의 명품 다육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착해졌지만 빛감이 나오면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빛감으로 나오거든요. 빛이 나요. 이 아이는 젤리처럼 생 젤리처럼 되는 아이라 입장 길지도 않고 짧고 아주 단단하게 입장수를 많이 내면서 그렇게 이제 색깔을 내주는 아이 윤기가 나서 정말 그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로또고 그 다음에 홍마리아가 붉게 물을 들여주는 이 아이 이 아이는 손톱 끝이 몽뚱하죠. 길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현재 이렇게 핑크 연한 핑크색을 내주고 있어요. 사이즈는 포트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블랙킹이 있습니다. 블랙킹도 사이즈 보세요. 15cm 포트에 이 정도 차여져 있는 거고요. 앞전에 작은 아이도 보여드렸던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줄 아이 이 아이 블랙킹이고요. 블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왜 빨간색도 진하면 블랙색으로 보이잖아요. 보라색도 진하면 블랙색으로 보이거든요. 모든 색깔이 그러니까 그 어두운 색, 뭐 고동색, 갈색 이런 것도 진하면 다 블랙색으로 보이고 흑장미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색을 낸다는 표현을 블랙으로 이렇게 이름을 친 것 같아요. 블랙킹입니다. 루비 화이어입니다. 이건 맑은 톤으로 색깔을 내준 아이예요.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7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종 보시면 어떤 사이즈일까요? 요거는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헬리오스 앞전에도 있었는데 뾰족한 손톱이 특징 주황색의 빛감과 함께 빨간 피멍으로 전체적 색을 내주는 다 이렇게 덮는 색을 내는 건 아니에요. 빨간색을 군데군데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와요. 얼룩진 것처럼 그게 뭐 매력이잖아요. 헬리오스 SP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내경 보세요. 이 정도 차여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넓은 한 위에 부분이 좀 넓고 밑에 부분 좁아지는데 이런 수형의 다육들이 많이 있죠. 붉게 지금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핑거 요 아이는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골드색으로 해서 입장 색을 내주는 거고 손톱끝만 빨갛게 포인트가 또 되는 골드핑거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레드티아라 레드티아라도 둥글둥글 화려하고 손톱 길이가 아주 길고 보라색이 진한 색으로 색깔 내주면서 꽃이 활짝 핀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레드티아라 홀리데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홀리데이도 노란 빛깔을 맑게 내주죠. 홀리데이도 몽뚱하게 과일처럼 모아지는 그런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홀리데이 달샤벳을 여기다 드셨습니다. 오, 이 아이도 환엽으로 바뀌는 아이죠. 지금도 환엽이지만 키워내면은 아주 멋진 환엽과 통통으로 바뀌면서 윤기도 잘잘잘 흐르는 그런 품종 달샤벳. 달샤벳 별샤벳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시 로즈 이건 까망아이 가운데 아주 흑장미 색깔 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겉에 보면 이렇게 블랙색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색으로 가운데도 낼 거예요. 지금보다 더 사이즈는 지금 이게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득 차 있죠? 그 다음에 블랙킹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줄 거고 골드스톤 입장에 주황색 입장이 크고 널찍한 게 특징이에요. 골드스톤 있고 곰마리아 얘는 생장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곰마리아들이 입장들이 삐뚤빼뚤하게 잘 변형이 돼요. 곰마리아도 정말 곰처럼 생겼다서 마리아 곰마리아 이 아이도 굉장히 명품의 고급종 창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 세트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요 지금 7종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크죠.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에케문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포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에케문스톤 노란 빛깔과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 동글동글한 입장을 보여주는 아이죠. 에케문스톤 사이즈 좋은 아이고 헬리오스도 사이즈 큰 아이 포트보다 더 커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드문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렸죠. 헬리오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엘코인데 이건 철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보시면 사이즈가 포트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누바노바
누바노바, 원종 누바노바래요. 이름도 똑똑하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라색 빛감으로 되어 있는 아이인가 봐요. 끝에 보면 약간 진하고 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물든 확인해 주시고요. 오드포트 사이즈 거의 맞먹죠. 그 다음에 이건 레드 타이거 말이야. 고가의 명품종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트 안쪽 내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레드 타이거 말이야 들어가 있고, 에보니 변이금. 변이금이에요. 금이 있는 에보니 참금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묵둥이로 수도꼬치 약간 붉은 톤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들어가 있고, 마제스타. 금종자들은 진한 색깔을 되지 않죠. 마제스타도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7종으로 들어가 있어요. 9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10번 세트입니다. 오, 이제 대표물로 해서 4종 구성이에요. 스타보스 보세요. 와, 엄청 크죠? 20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스타보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이 진짜 지금 포인트가 되네요. 이제 이거 색이 더 진해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지면서 굳혀진 아인데 대품이에요. 스타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와, 이게 에르메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빛감이 나왔습니다. 소토크 보세요. 아주 카리스마 장렬이죠.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완전 대품. 이것도 완전 뿌리가 아유 짱짱합니다. 이건 에르메스고, 레드 티아라도 빛감 나오고 있어요. 이건 큰 대품이에요.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5cm 이상 되는 사이즈예요. 레드 티아라고. 그 다음에 비스 자이언트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빨간 위에 부분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 다 빨갛게 되고, 입장은 화냇보다는 이렇게 길고 위로 솟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요거 비스 자이언트 전체 빨강으로 나오면 진짜 멋있는 아이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4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10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 11번 세트부터는 이제 분체 가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무슨 분이냐면 이게 그 수기분이더라고요. 수기분. 제가 다른 농장에 농원에서 봤는데 수기분이에요. 수기분, 국산 수자분이에요. 수기분은 이 화분을 만드시는 분의 이름이 숙자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수기분이라는 화분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직접 만든 거고, 이거 수제 화분으로 해서 다 이렇게 같은 화분, 공방 화분인데 색깔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보시면 스포 히어로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10 곱하기 10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마리에따가, 마리에따가 아주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이렇게 여기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심어놨는데 이게 큰 것 같아요. 성장을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인디언 바손도 세상에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링고스타, 노랗게 물들어진 아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비너스라는 아이고요. 새벽벌 오리지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7종 구성에 6만원에 드립니다. 분과 함께 보내드려요. 이거 화분 가격만 해도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 화분도 화분 가격에 지금 다 이게 공짜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11번을 선택해 주세요. 12번은 이제 사각분의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 이 똑같은 수기분이고요. 레드 와인, 빨간색 빛감 나오는, 그리고 치아와 금이 있네요. 이거는 금종자인 것 같고, 에케문스톤, 이것도 10 곱하기 10cm의 화분입니다. 이거는 에케문스톤, 그 다음에 비너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메릴 그린, 뿌리 다 잡은 거예요. 뿌리 안 움직입니다. 이거 루비 하이어, 앞전에도 있어요. 피멍으로 이 아이가 작아 들어오고 있네요. 블랙킹이 앞전에도 소개 많이 됐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2번 세트입니다. 13번입니다. 이거는 루비 하이어 피멍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빛깔이 예쁘게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루비 하이어 제가 맑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틀렸나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셔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요. 네, 핑크 다이아. 색깔 너무 이쁘다. 이 사이즈, 이거 화분 사이즈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12 곱하기 아마 10일 거예요. 11 곱하기 10이나 이렇게. 아까 앞전에 보여드린 화분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 화분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고, 레드 티아라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똑같은 공방 화분이고요. 누비노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킹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서 5종으로 됐어요. 화분이 사이즈가 크고, 화분만 해도 제가 12,000~13,000원 할걸요. 다행히는 공짜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13번 세트로 보여드립니다. 4번은 이제 요걸로 선택해 주세요. 이게 아시죠? 여러분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다둥이 다육이라고 발화 촉진제예요. 요거 뚜껑만 바꿔서 그 스프레이 뚜껑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용량은 300ml. 300ml고, 이거 수입 받은 거죠.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이천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그 퍼플 딜라이트나 그리고 그 목대 긴 수영이
이렇게 막 그냥 얼굴 큰 얼굴 잘라내고 그건 따로 심어주고 밑에 자구들이 있으면 그냥 남겨뒀다가 거기 목대에다 막 뿌려줘요. 그럼 거기 입장 떨어진 데서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입꽂이를 하실 때 거기 상토에다 입꽂이 얹어놓으시잖아요. 아니면 꽂아놓거나 그러면 이거를 꽂아놓고 이거 뿌려주세요. 그러면 되게 빨리 나온다고 하고 또 뭐지 이제 우리가 커팅을 하잖아요. 커팅을 해서 심게 되면 요걸 뿌려갖고 좀 건조를 조금 시켰다가 심어주시면 또 더 이제 촉진제니까 더 빨리 나오고요. 잘 나오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보조제입니다. 요거는 가격 11,000원에 최저 가격으로 여기서 써니다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14번으로 해서 주세요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번호 14번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발화 촉진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된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써니다이기 창들이에요. 항상 보면 깔끔하고 아주 뭐 티가 하나도 없어 먼지 하나도 없는 먼지 하나도 없는 아주 깔끔히 관리된 뿌리도 더 확실히 잡고 그리고 사장님 직접 분갈이 전용토로 해서 심어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키워낸 아이들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선택 번호로 해주세요. 무료 배송으로 갈 거고요. 포트채 배송이고요. 이게 품종이 겹친다거나 그러시면 다른 품종을 교체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써니다에게 아침 소식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죠. 오늘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